안녕하세요 여러분, 전대관입니다. 오늘 하루도 즐겁게 공부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. 여러분 그 오늘 표현 일단 대표 표현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요, 뭐로 잡아봤냐면은 그 택시 어디서 탈 수 있어요? 저 택시 어디서 타면 돼요? 정도 표현 한번 준비를 해봤거든요. 자, 제가 왜 이걸 준비했는고 하니, 처음에 이제 여러분 그 뭐 저 같은 경우 이제 뉴욕으로 기준했을 때 뉴욕을 딱 뉴욕 땅을 밟았어요. 그러면 또 제일 먼저 막 이렇게 핫스팟 그러죠. 되게 유명한 장소에 가겠죠. 그래서 제가 갔던 곳이 타임스퀘어였거든요. 막 솔직히 보면 막 건물 높고 으리으리하고 하다 보니까네 그런 거 이렇게 오 이러면서 돌아다니다 보면은 진짜 딱 길 잃기 쉽상해요 여러분. 뭐 택시 같은 거 뭐 물론 그런 데는 택시 같은 거 지나가는데 많고 해서 뭐 바로 이렇게 잡으면 된다 쳐도 택시 없는 곳까지 어떻게 해서 또 이렇게 걸어가시다가 가시는 경우가 100% 생길 거거든요. 그랬을 때 뭐 일단 뭐 어떤 역을 가야 된다라든가 지하철 타려면은 아니면 뭐 숙소로 가기 위해서 어찌됐건 간에 지하철을 타야 될 것 같은데 그 지하철 역까지 뭐 가기 위해서 아니면 뭐 어디까지 가기 위해서 뭐 택시를 타고 이동하셔야 되는 경우가 생길 거예요. 그죠? 왜냐하면 택시 타면 말 그대로 쉽게 갈 수 있으니까요. 그죠? 자, 애기들 지금 필드트립 왔어요. 지금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. 아, 이런 게 또 우리 강의에 제맛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 재밌네요. 지나갔습니다. 다시 가볼게요. 아까 전에 여러분 강의 일하는데 누가 치즈하고 지나갔던 거 여러분 듣기셨는지 모르겠어요. 하여튼 애들은 참 어디 가나 재밌어요. 여러분 다시 돌아와서 그런 식으로 택시 타셔야 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. 고르셨을 때 택시 어디 가면 탈 수 있나요?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꼭 이렇게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먼저 영어로 뱉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. Excuse me, where do I get a taxi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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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식으로 오늘 표현 한번 배워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오늘의 문장에서 키워드는 누가 뭐로 택시 따위를 이렇게 잡다, 택시를 잡다라는 표현을 내가 영어로 어찌 전달할까 알겠죠? 여러분 말 그대로 택시는 taxi, 아 taxi 발음만 이렇게 잘해주시면 될 것 같고, 이 택시 따위 여러분 잡다라고 할 때 동사 여러분 개동사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. GT 두 동사 중에 하나죠. 개동사로 활용해서 get a taxi. Get a taxi 하면 어떤 뉘앙스다? 우리말로 딱 택시를 잡다 이런 뉘앙스를 전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. 그렇죠? 그 다음에 또 키워드는 어디에서 내가 이 택시를 잡을 수 있는지 여러분 물어보셔야 되잖아요. 그래서 어디에서 정도의 뉘앙스를 줄 수 있는 의문사 뭐가 있다? 그렇죠? Where, W-H-E-R-E가 있죠. Where 활용하시고 내가 탈 수 있는지 물어봐야 되니까 Where I get a taxi가 아니고 의문문으로 만드셔서 Where do I get a taxi? Where do I get a taxi? 이런 식으로까지 만드시면은 오늘 문장 쉽게 이해되실 것 같아요. 다시 보세요. Where를 빼고 생각해보세요. 물어봐야 되니까 어찌됐건 의문문이 돼야겠죠? Get a taxi에서 내가 타야 된다니까 I get a taxi. 나는 어떻게 택시를 타야 하나요? 물어봐야 되니까는 계속 숨어있는 do 앞으로 빼서 의문문으로 Do I get a taxi? Where do I get a taxi? 이렇게 오늘의 문장이 완성이 되었던 겁니다. 이해되시죠? 여러분 곧바로 채팅방 짜서 해볼게요. 잘 들어보세요. 아, 또 길 잃었네. 무슨 역 가야 되는데. 아, 어쩔 수 없이 택시 타야지 뭐. 저 어디서 타노? 아, 저기 칠랍니다. 어디에서 where 제가 택시 탈 수 있나요? 택시 타야 되나요? Do I get a taxi? Where do I get a taxi? 자연스럽게 합치면 where do I get a taxi? Where do I get a taxi? Where do I get a taxi? 이런 식으로 오늘 문장 한번 깔끔하게 배워봤습니다. 이해하신데 어려운 부분 없죠?